우리 몸의 산도를 조절하고 당도, 온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 안에 하나, 둘, 셋! 예! 셋! 예! 오! 이게 밀감 녹차요? 예, 보시는 그대로 예. 밀감과 녹차로 만든 건강 차입니다. 밀감과 녹차. 예. 녹차는 우리 몸에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히 마시면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개선하는데 좋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 중화장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균형을 잡아주는 녹차, 신도중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녹차는 이제 산성화된 몸을 정화하는 데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몸이 산성이 과다 섭취가 돼서 산성화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또 동맥경화 아니면 고혈압 같은 질환에도 노출되고요. 또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녹차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알칼리성을 갖고 있어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데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녹차를 먹었을 때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카톨릭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할 때는 알파파라는 게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녹차에 있는 대아닌이라는 성분을 섭취했을 때 30분 만에 뇌에 전달이 되고 40분부터 알파파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님들이 참선하고 명상하기 위해서 이 녹차를 또 많이 드셨던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현대에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맞아. 이 녹차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애들한테 녹차 먹여야 되게 굉장히 좋네요. 강규랑 같이 하면요. 저직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인슐린을 아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녹차는 이제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서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써야 되지만 밥을 안 먹고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주니까 인슐린은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녹차가 장점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보통 그 떫은 맛을 나타내는 그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뭐 발암 물질들 억제시키고 또 염증 가라앉혀서 부종도 억제시키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나 장내 세균 같은 것들을 좀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도 좋게 만들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산성으로 가는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코박터균까지요? 네네. 보통 우리 한국인에도 한 60에서 70%는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결국은 밸런스예요.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고 우리 환경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환경이 역시 중화된 환경, 약 알칼리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자연적으로 또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유영규 원장님. 녹차는 주로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이 가장 크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역할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엄지의 제왕까지 나와서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 녹차는 당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다당치 성분이 인슐린 합성을 촉진하고 또 카테킨 성분은 당질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늦어지게 되고 그럼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또 막아주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도 돕는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더욱 산도를 조절하는 데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왜 녹차에도 카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녹차 드시면 잠 안 온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김정은 교수님은 어떠신지요? 녹차 마시면 어때요? 저는 뭐 커피나 녹차나 뭐 자기 전에 마셔도 잠을 잘 자는 편인데요. 이제 카페인에 특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녹차만 마셔도 잠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한 잔에 보통 뭐 한 45mg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녹차 한 잔에요.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65에서 100
1,500mg 정도라고 하는데 녹차 중에서도요. 분말로 만든 녹차 같은 경우에는 한 잔을 드셨을 때 35mg 정도이고요. 녹차를 한번 볶은 녹차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30mg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녹차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밀감과 함께 마시라.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밀감은 산성이고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알칼리성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밀감에는 시트르산 수소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신맛이 강하고 산성을 띠지만 인체 내에서 완전히 대사된 후에는 알칼리성을 띠는 탄산칼륨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차에 밀감을 곁들여서 꾸준히 마시면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찾는 데 최고의, 아주 최고의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신동종 원장님, 밀감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 밀감 자체로도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약인데요. 예. 특히나 녹차라고 하고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아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방금 녹차에 좋은 성분 중에 카테킨이라는 성분, 강력한 항산화제죠. 폴리페놀이기도 하고요.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밀감에 들어있는 성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신 밀감 녹차는 아주 좋은 훌륭한 궁합의 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서정훈 원장님. 네. 감귤 속에 어떤 성분들이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감귤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플라보노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 플라보노이드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니까 면역도 증강이 되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성을 알칼리로 바꾼다의 개념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제로 커버한다. 이러면 이제 중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화제가 결국은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이 밀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 거기 우리 아주 식구 다 하나씩 그냥 여덟 잔이 딱 놓여 있네요. 네? 아유, 친절도 하셔라. 그 말씀 빨리 드시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홉 잔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떫은 맛 때문에 제가 녹차를 별로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 떫은 맛을 잡아주니까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냄새를 이렇게 좀 느껴봤을 때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나 이런 데 가면 그 향 나는 부채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 맛으로 나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예, 만드는 법. 예, 일반적으로 이제 녹차를 끓일 때는 물이 팔팔 끓일 때 한금 식혀가지고 넣잖아요. 80도에다 끓이라고. 예, 그렇죠. 100도일 경우에는 녹차의 그 떫은 맛이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피, 귤 껍질하고 이렇게 녹차를 같이 우릴 때는요. 시간차를 두고 끓이시는 게 좋은데요. 물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진피,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한 줌, 가볍게 한 줌 준비를 해주시고요. 녹차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찬물에 진피를, 귤 껍질을 먼저 넣고 팔팔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은요. 불을 끄시고요. 한 김 나간 다음에 여기에 녹차 잎을 넣고 3분 정도 우려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버르셔가지고 차로 드시면 되는데 뭐 차갑게 식혀서 드셔도 되고요. 예, 그 상태로 만든 것이 지금 예, 진피 녹차입니다. 근데 진피라는 거는 그 귤 껍질로 말려서 한 거죠? 네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피는? 요즘은 뭐 1년 내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귤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겨울철 되면 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귤을 사셔가지고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푸른 물에 한 5분 정도만 담궈두세요. 귤채로 담궈두신 다음에 꺼내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셔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껍질을 까서 우리가 알맹이는 드시고요. 껍질을 좀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쨍한 날에는 좀 바람이 선선할 때는 그늘에서 한 이틀 정도 말려주시면은 바싹 말리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건조기들 집에 있으시면은요. 12시간 정도 채썬 밀감을 예, 쭉 펼쳐가지고 말려주시면은 바싹 마르거든요. 또 보관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냄새를 흡착을 잘해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되도록 냉동실 같은 데 넣어두시면은 냉장고 냄새 흡착을 잘하거든요. 밀봉하셔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시면은 한 세 달, 네 달 정도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꼭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말리고 바로 그거를 좀 채 썰어서 차를 끓이면 안 되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진피는 한약재 중에서 말려서 오래될수록 그 효과가 증가되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바로 생으로 쓰는 게 좋은 약재가 있고 오래 둘수록 좋은 약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피, 귤피 자체는 말려 쓰시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겁니다. 예. 예. 자,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습니까? 이게 정해진 양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도 이제 카페인 얘기가 나왔는데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루에 세 잔까지도 그냥 식사 후에 커피 대신 대용으로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지의 건강 지표 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제왕!